제가 수업을 저 올해는 목포까지 갔습니다. 목포. 목포까지 수업을 갔는데 광주 들렸다가 목포 들렸다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올해 어떻게 수업했냐면 광주 갔다가 월요일 날 광주 갔다가 화요일 날 목포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저 이 목포에서는 동서울 쪽으로 오는 차 버스가 없어 갖고요. 그래갖고 목포에 수업 끝나고 광주로 갔다가 광주에서 그 11시 55분 타고 동서울로 와서 동서울에 새벽 3시 반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그 사우나에서 이제 자고 구리로 갑니다. 구리. 아, 구리. 근데 그 목포에 가니까 해남 쪽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40대 젊은 사람인데 그 10월 달부터 이제 10월이죠? 9월인가?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이렇게 한 5개월간을 이 민법을 뭐예요? 민법만 열심히 공부했대요. 민법. 열심히 공부해서 민법이 성적이 딱 나오니까 저게 똑같아. 애들 그 엊그제 수능 끝났지만 이 수학이 되면 다른 것도 만약에 되듯이 이 민법이 되니까 다른 과목이 다 되더라고요. 다른 과목. 그래서 일단 민법 부지런히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아우 지겨워. 뭐 이럴 때 있죠. 계속 보셔야 돼요. 민법.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적은 제 과목 중에 지적은 그 수업만 잘 듣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이 등기법은 조금씩 등기법은 저 중요한 거 이거 좀 하루에 한 시간씩이라도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등기법은 어려워서 이거는 나중에 저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등기법 열심히 하라고 말은 못해요. 왜? 워낙 1차 민법하고 학개론이 워낙 양이 많아갖고 1차 하기도 바쁘니까 쉽지 않은데 그 일단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 파트 1 그래서 등기법이라고 써있죠. 등기법 목차가 1번이 총칙이고 2번이 등기소 등기부 장부고 3번이 총론이고 4번이 강론 5번이 강론 1, 2 나오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등기법이 우리가 목차를 따져보면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 이 목차를 따져보게 되면 크게는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요. 일단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누구한테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는 게 이게 등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신청 절차예요. 등기 신청 절차.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눠요. 이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가지로. 자, 총설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 등기가 뭐냐라는 의의 부분이 있어요. 의의가 뭐냐? 그다음에 뭐예요? 자, 등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 종류로 나누고 그다음에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은 뭐 유효 요건이 있고. 근데 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 그다음에 총론을 다섯 가지 나눕니다. 다섯 가지. 총론을 다섯 가지 나누는데 일단 일반 원칙이에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원칙이 있고. 두 번째,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신청 적격이에요. 이 적격이 이제 시험 문제 올해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적격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등기부가 있죠. 이 등기부 갑부가 있으면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보존등기 이게 이제 소유권이란 물건의 등기부 보존등기 목적이에요. 왜 갑이라고 쓰죠? 뭐 얘 제 이름이 이제 김동인이니까 김동인이라고 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준은 그거예요. 적격자의 기준은 뭐냐면 살아 있느냐 살아 있지 않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살아 있다면 다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살아 있다면 만약에 지금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보통 출생신고하죠? 걔는 등기부상의 명인이 돼요. 살아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한 5년 전에 법무사 문제, 법무사가 뭔지 아시죠? 왜? 법무사 문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 선생님 생각하실 때 북한 주민은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 우리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이렇게 저처럼 이름 김동인처럼 여기다 이름을 올릴 것 같아 못 올릴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 그 사람 살아있죠?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정을 해줬어요. 외국인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외국인
미국 사람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릴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올려요. 왜? 살아있으니까. 간단하죠? 그거예요, 그거. 하여튼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또. 그 적격자.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어나 안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있죠? 나중에 그런 거 배울 거예요. 이 적격자가 우리가 이제 적격자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느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입니다, 신청인. 신청인, 자, 우리가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등기를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하느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얘기입니다. 신청인 얘기. 그 다음에, 신청 정보,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첨부 정보가 있어요, 첨부 정보. 첨부 서면 정부 정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를 뭐예요? 접수받고, 서류가 미비하면, 각하에게죠, 각하. 각하라고 하는 말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건데, 이걸 각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뭐, 등기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라는 게. 아까 촉탁은? 자, 등기를 빨리 부탁한다는 게 촉탁이라 했죠? 빨리 하라고. 등기소가 아닌 다른 관청에서 등기소로 뭐 하는 거? 자, 빨리 하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각하라고 해요. 촉탁이라 그래요. 각하는 안 받겠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등기를 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노는 뭐예요? 각노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 다음에 각종 뭐예요? 각종 등기에 대한 특별 절차. 그래서 각종 권리 소유권 못 줬는 게 하죠? 최초로. 소유권 못 줬는 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자, 누구한테? 예컨대 뭐예요? 자, 도현한테 뭐예요? 김도현이한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전 등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디에 각구나 일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이거?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 이게 각종 권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각종 등기는 잘 보세요. 등기부상에 이렇게 이전 등기 을구의 최초라는 거 있죠? 그래서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라고 얘기해요. 최초로 뭐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죠? 이게 바로 설정 등기예요. 그 저당권 등기, 예컨대 만약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다. 네, 국민은행이다 있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해놓고, 각종 등기 절차 얘기하게 되면, 이 내용의 일부가, 예컨대, 김도현이 어디 살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뭐예요? 신림동 백번지 살다가, 어디로, 예컨대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로, 고양시 있죠? 뭐예요? 예컨대, 경기도 고양시 있죠? 고양시. 서쪽으로, 우리가 일산이라 하는 데 있죠? 거기 이사 갔다 그러면 이제 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일부만 고치죠? 그 일부만 고치는 게 우리가 변경이라고 얘기해요, 변경. 그 다음에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경정등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누가, 김도윤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뭐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에 채권액이 1억이다. 이쪽이다. 저당권 설정했죠? 그 김도윤이 그 은행에다가 뭐 1억을 갚습니다. 돈 갚았다는 걸 우리가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채무 변제를 위한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키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일부만 이렇게 자, 어디 2-1번에서 자, 이거 우리가 부기등기라 하는데 자, 2번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된 게, 변경이라고 하는 건 경자가 고칠 경자예요. 네, 고칠 경자다. 고쳤다는 게. 응? 그러니까 고치는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주소만 고치는 거죠? 이렇게 일부만 고치는 게 변경이에요. 경정은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게, 그게 경정이고. 왜? 경자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고. 경자가 뒤에 있다는 건 뭐예요? 후발적으로 잘못됐다. 이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지우는 게 변경이고. 만약에 뭐예요? 김도현이 돈을 다 갖고 여기다 주등기로 2번에서 1번 저당권을 뭐예요? 다 소멸시켜줘? 이게 바로 말소등기. 자, 다 지우는 건 말소등기. 그래서 우리가 변경과 경정등기 말소등기 있죠?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이 토지가 바다가 돼서 쓰나미 현상으로 바다가 돼서 다 없어지는 건 멸실이고. 멸실등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에, 자, 올해 또 시험에 30회 나왔지만, 가등기 있어요, 가등기. 그래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그래서 등기법을 한 반타작은 맞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 등기 종류에서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요건과 효력 있죠? 이게 꼭 여기서 시험 문제. 자,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구분건물 등기부 중에 구분건물 등기부가 한 문제 나오고, 적격이 한 문제 나오고, 공동이냐 단독이냐 한 문제 나오고, 여기 천부정부에 작년에 등기별 정보 나왔는데, 자, 올해 등기별 정보가 올해 나오고, 올해 등기별 정보가 나오고, 자, 31회 인감유행이 나와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작년에 뭐안 나올 것 같은 등기표 정보가 한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인감유행 쪽으로 한번 가보지 않죠. 그 다음에 각하사에 또 나오죠, 이거. 각하사에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 나왔고, 이전등기 나왔고, 용익물권, 담보물권, 자, 이거 봐야 돼요. 여기서 왜, 자, 10년 전부터 강론에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가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강론에서. 12문제 중에 반이 나오니까 여기를 계속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용익물권 저당권 봐봐야 되고. 그다음에 변경, 그다음에 뭐예요? 마수등기 있죠? 가등기.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자, 시험 문제가 반이 나오니까 12문제에서. 자, 꼭뭐 이쪽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을 자, 나올 부분은 뭐예요? 지금까지 2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죠? 30년 만에 한번 나온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하여튼 자, 뭐할 때마다 수업할 때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꼭좀 받으셔야 돼요.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나오니까 지적은 뭐예요? 파트로 따져보면 6개 큰 파트로 따져보면 6개예요.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법에서 6개 얘기인데 지적이 뭐냐 총설 부분이 있고. 자, 국가가 뭘 정해요? 국가가 지번, 그다음에 지모, 그다음에 뭐예요? 면적, 경계, 좌표 있죠? 좌표, 경계 면적 좌표 정하는데. 자, 계속 뭐 시험 문제가 지번 있죠? 지번 작년에 재작년에 한 문제 나왔는데 작년에는 뭐예요? 끼어들어왔어요. 끼어들어와서 나왔고, 자, 올해 또 나와 이거.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경계 있죠? 이거 꼭 나와 이것도. 여기서 12문제 중에서 여기서 4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중요해요. 두 번째 파트 등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용어 있죠? 용어가 이제 시험 문제에, 용어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 있으니까 용어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중요해요. 이 공부의 등록사항인데,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써 있느냐? 도면에는 뭐가 써 있느냐? 이거 도면은. 자,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죠? 이 경계점, 이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쓰느냐, 이제. 이 공부에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항상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올해 이제 30회 시험에 나왔을 때, 어디에서, 자, 열람과 관리 있죠? 장부 공개 있죠? 장부 공개. 이 장부 공개와 보존에서, 자, 시험 문제가 공개와 보존에서 답이 뭐였냐면 전산에 된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산화된 것은 자, 어디에서 자, 시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는데 만약에 등본을 띄려면 시도지사가 바쁘시니까 자,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띄라고 했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일단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공개보다는 어디하고 복구 있죠? 복구하고 부동산 종합공부도 나왔겠지만 그쪽이나 전산 지적 전산 뭐예요? 지적 전산 자료 자 전산 자료에 대해서 그 지적 정보 처리 있죠? 정보 처리 전산 관리 그자 이용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공부의 등록 사항 중에서 지목이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거나 그래서 우리가 신계동로 신등 분합지, 예, 바다 얘긴데 작년 시험 문제 얘기가 나왔죠? 자, 작년 올해 시험 공부할 때도 있어요. 올해 꼭 뭐하고 이거, 등록 전환이나, 자, 그 다음에 합병이나, 뭐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이 합병은 이두 개하고 바뀌어서, 이거는 이게 90일인데 여기다 90일 써놓고, 이게 60일인데 90일 써놓고 서로 바꿨죠?
이게 이제 답으로 올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외우기만 하면 이제 지금 점수가 나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적을 뭐 한다는 게 지적 정리죠? 정리. 그래서 자이 지적 정리 파트에서도 보통 뭐예요? 자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소유자 정리. 네, 등록사항에 우리 종종 나오죠? 그 다음에 통지하고 촉탁 나오는데 올해는 어디하고 어디에서 이 통지하고 있죠? 통지하고 촉탁 쪽에서 또 시험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거 보고 나는 이거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있죠? 지적 측량 파트, 측량에 대한 뭐예요? 측량에 대한 대상이 뭐, 대상 아닌 거?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올해 같은 게 대상인 거? 전부 골라라 이렇게 나오니까. 측량 대상인 거?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닌 거다 측량 대상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뢰 절차 하죠? 그 다음에 적구 심사 이쪽으로 이렇게 자 나오는데 이건 12문제인데 골고루 나와요. 하라는 데만 딱 해서 외우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많이 뭐야 한 문제 정도 실수로 틀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올해는 그런데 자 내년에는 뭐예요?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10개 맞고, 목표가 10개에다가 16개 정도. 자, 그런 식으로 가자. 그래서 꼭 하여튼 뭐예요? 이 지적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라는 데만, 그 별표 하라는 데만 그것만 하시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시험 범위는 다 알려드려요. 그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시험, 그 어디서 나온다는 걸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뭐 하면 돼요? 암기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 책을 한번 보자니까요.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 거기 10페이지 보시면 총칙글에서 부동산 등기 의의와 기능 나오죠? 의의와 기능 나오는데 거기 의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등기법이라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토지 등기부라면 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1번, 예컨대 충청남도 소천군, 장옥산이 100번지 있죠? 왜그 많은 지명 중에 왜 충청남도 소천군이냐 하게 되면 제가 태어난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하도 본적지 외우라 그래갖고 내가 그 본적지를 까먹지 않고 외우고 있습니다. 서울 대표 충청도, 자, 충청남도 소천군이 이기고. 그죠? 답. 면적 500 이기죠? 500. 이게 바로 뭐라고? 소재. 이게 땅 번호 지번. 이게 지목 면적이죠? 그래요. 만약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를 하면, 건물 등기부면 예컨대 1번에서 이렇게 서울특별시 관악골신림동 뭐예요? 100번지, 신림동 100번지. 왜또 신림동 많이 쓰냐면, 저도 옛날에 고시공부 했지만, 고시공부 하던 고시원이 많은 데가 신림동이에요. 서울대학교 옆에 있는 신림동.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거 이제 소재. 이건 대지 지번. 건물이 깔고 앉은 대지 지번.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죠. 이게 뭐예요? 건물의 구조입니다. 건물의 구조예요. 그럼 혹시 이런 건물을 무슨 건물인지, 학원 건물을 무슨 건물이라고, 무슨 건물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면 여기다 아파트라고 쓰고, 단독주택이면, 그 단독주택 사세요?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사시죠? 그 아파트는 아파트라고 종류를 써요.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써요. 그러면 이런 건물은 뭐라고 쓸것 같아요? 건물 종류를. 어느 학원 가니까 상가 건물이라 그래서,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하여튼,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면 상가 건물이라 하지 않고, 근린시설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근린시설. 그렇게 하면 이겼다. 자, 본인이 이렇게 한 번씩. 근데 지금, 그 근린시설 이제 금방 다 외울 것 같죠? 여기 한달 지나면 또 까먹어요. 아, 이걸 근린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이 사람들이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나이 드신 80이 넘으신 분이 오시면 그 만약에 근린시설이면 못 알아들으세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때는? 아, 그냥 상가 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알아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조금 이렇게 전문가 같은 포스가 취해진 사람한테는 그냥 상가 건물이 하지 않고 이거 근린시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많이 쓸줄 알아야 돼요, 용어들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땅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 토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그몇 필지 몇 필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법률 용어예요. 자, 그럼 이게 건물의 구조고 건물의 종류 이게 근린시설입니다. 근린시설. 그다음에 건물의 이제 1층, 2층, 3, 4, 5 이게 건물의 뭐라고
건물의 면적입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런 표제부의 사실관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이런 거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 있죠? 법 2조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정권 쭉 있죠? 환매권, 채권담보권, 채권담보권 있죠? 채권담보권. 이 채권담보권 우리가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채권담보권 얘기 나오는데, 자, 근데 뭐예요? 채권담보권은 보통 법인에서, 법인이 뭐예요? 법인이 누구한테 일반적인 뭐예요? 빵가게, 빵회사 있죠? 뭐 파리바게트 뭐 이렇게 그런 보통 뭐예요? 그런 회사들이 누구한테 지점한테 뭐예요? 빵 대주면서 혹시 모르니까 돈 대주죠? 돈 대주면서 법인이 뭐예요? 법인이 권리자가 되는 게 그게 채권담보권이에요. 나중에 자세히도 좀 이따 나중에 권리질권 할 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뭐 하는 거 이거? 기록하는 거, 기록하는 그 자체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인데 뭐 그거는 그 기본 의미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예요? 등기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민법 몇 조에, 민법의 이 하위법률이에요, 하위법률. 민법 몇 조에, 186조에 뭐라 써있냐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뭐는 물권 변동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하여야 효력 있다. 자, 이렇게 민법 186조에 이제 186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제 이게 물권에서 배워요. 이 민법 186조 물권에서 배우는데, 자, 이 조문에 뭐라고 이거? 물권. 한마디로 아까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에 대해서 변동이 뭐냐면, 한마디로 뭐예요? 소유권의 득실 변경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등기부상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소유권자, 보존 등기된 이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권을 을한테 뭐예요? 을한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면,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이 갑은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 득실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동은 득실 변경하는 건데 득은 뭐 하는 것이고 득은 취득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고 취득하는 것이고 자 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고 소실하는 것이고 변경액이죠? 그 취득과 소실 얘기했을 때 누구? 갑은 뭐 하는 것이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뭐예요? 소멸시키자. 소유권이 없어지죠?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하면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하는 거이고 취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지금 뭐예요? 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법이라는 뭐예요? 등기법이라는 법 조문을 해석하는 학문이 법학이에요. 한마디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만약에 집이 있다는 게 집이 주택이 있다는 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예요? 법률행위를 하죠?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 했다는 거죠.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뭐예요? 다 법률 사실을 법률 요건을 하는 자 요건하는 뭐예요? 자 법률행위로서 자 누가 갑과 을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서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뭐예요? 민법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간단하게 뭐예요? 그냥 매매다라고 보면 매매라는 법률행위 하나 또는 자 팔겠느냐? 팔겠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뭐예요? 자 필수 요건을 하는 법률 요건으로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뭐예요? 자 이 물권이 바뀌는 것은 뭐 해야 된다는 얘기 이거?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뭐가 생긴다는 얘기 이거? 효력이 생긴다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민법에서는 등기하라 그랬죠? 근데 등기하라는데 등기를 시점이었죠. 시점이 언제까지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지 시점이 없죠. 그래서 이 등기법을 만들어 놓고 등기부에 뭐라고 시점은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자 지방부한테 부여받은 식별부 있죠? 식별부를 뭐하게 되면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뭐가 된다는 게 등기가 완료가 된다 마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관이 뭐예요? 등기관이 워드 쳐갖고 이렇게 등기부에 이렇게 이렇게 이전된 게 놓고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아이디라고 그러죠?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같은 데서랑 아이디 이런 거를 이제 식별번호를 기록하면 등기관 이제 맞춰는 거예요. 맞춰서 등기관이 엔터키를 탁 컴퓨터 엔터키 키면 이 등기표 정보가 뽑아져 나와요. 그러면 언제부터 물건면허 생기냐? 앞으로 소급해서 뭐할 때? 접수 시 있죠? 접수 시에 자,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산정보조직에서 전자적으로 뭐할 때, 전자적으로 뭐예요? 전산정보조직에서 기록할 때, 전산정보조직에서 기록할 때, 물권면허 생긴다. 접수시에 물권면허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물권면허가 언제 생기느냐, 그건 봐야 되겠죠? 물권면허가 언제 생기느냐, 이제 그건 이해돼야 되니까, 그 물권면허가 생기는 게,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자 거기 그 내용이 어디에 그 내용이 접수를 받으면 접수를 자 저장 그저이 지금 뭐예요 물권면허가 생기는 게 지금 여기 앞에는 뭐예요 앞에는 우리 책에는 지금 물권면허에 대해서 생기는 내용이 없는데 거기 일단 요100 10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거기 5절에 등기인청에 접수가 나오죠? 등기인청에 접수가 나오는데, 거기 뭐예요? 접수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등기인청은 대보험규칙이 정하는 등기인청 정보가 전산정보조직에 저장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써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게 이거니까, 자,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하고 뭘 표시하면, 식별부를 기록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완료가 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할 때? 접수 시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접수 시에 물권 변동이 생긴다. 접수 시에 뭐가 생긴다고? 접수 시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그렇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원래 그 10페이지쯤에 거기 의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거기에 쓸거 없어요. 그 노트 나오면 나중에 그 노트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돼. 항상 물권 변동 언제 생기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언제 넘어가느냐, 갑에서 을로 언제 넘어가냐면 뭘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시점이 어디냐 물어보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을 이런 걸 기록하고 여기다 식별번호 자 아이디를 자 식별번호를 표시하면 표시하면 자 표시하면 앞으로 뭐 해서 소급해서 그 접수받은 날짜 있죠? 그 날짜에 자 물건이 생긴다.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틀린 지문으로 생기면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등기관의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기록하면 그때부터 물권면허 생긴다. 그거 틀리겠죠?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 접수시다.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전자적으로 뭐할 때다 이게 이거 기록할 때다. 이제 그건 한번 좀 이해해 주자.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등기 기능 그래서 거기 쌍가루 이번에 법률행위인이나 물권면허의 성립 요건 나오죠?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뭐예요? 공시방법을 갖춰야죠.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죠? 따라서 등기는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요건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만 해보자. 이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누가 갑과 을이 두 사람이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뭘 했어요? 의사표시하죠? 의사표시를 했다니 의사표시. 여기에 뭘 해야 돼요? 여기에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물권에 뭐가 생긴다는 게 물권에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이 등기라는 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게 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없으면 의사표시하고 물권변동하고 니꼬로가 성립이 안 되죠? 이 등기가 두 개가 있어야지만 니꼬로가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립요건이라 한다니, 거기다. 성립요건. 그 다음에 민법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민법에 뭐라고? 그래야지만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효력발생요건이다. 이걸 등기해야지만이 물권이 바뀌는 거다. 등기를 안 하면 물권변동이 안 생겨요. 그래서 효력발생요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 효력발생요건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 거기다가 쌍가리 입은 앞에다가 큰 칸에다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가 아니라고 존속요건이 아니다. 존속요건주의가 아니다. 이제 이건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갑인데
옆 동네 을이란 사람이 이 갑에 모여 갑의 땅을 뺏고 싶은데 호신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자 천재지변에서 등기소가 불이 나서 이 땅의 소유권자 이 갑의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등기부가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을이란 사람이 옳거니 잘됐다. 내가 저 땅을 뭐해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자 공문서를 위조를 시작했는데 잘 보세요. 이 갑의 뭐예요? 갑의 등기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어? 일단 뭐 이렇게 등기를 뭐예요? 등기부를 해서 등기부가 일단 만들어졌죠?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미 뭐가 발생했으니까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등기부가 타버렸으면 등기부를 다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꼭 존속할 필요는 없다는 게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지. 기재가 한번 되면 뭐예요? 물건이 바뀌는 것이지. 절대로 뭐라고? 자, 효력 존속 요건, 효력 존, 자, 이 존속, 효력 존속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 이해만 합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로 3번의 처분 요건이란 말은 뭐냐면, 처분 요건이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갑이란 분이 사망하십죠? 이 사망하시면 을이라고 하는 자식은 아까 그랬죠? 뭘 받았다고? 상속을 받았다고. 민법 997조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소유권 무조건 취득합니다. 그럼 이 자식은 왜 등기하느냐니까. 이전 등기 이렇게 뭐 이렇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뭐라고? 상속이죠? 이렇게 등기 이걸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해요. 민법 997조에서. 근데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안 하면 남한테 뭘 못해요? 처분하지 못해요. 자, 이런 등기표. 이렇게 처분하지 못한다는 게 처분하지. 제3자한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처분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는 나누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이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라고 이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등기를 꼭 해야지만이 권리 변동이 생기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라 했죠? 근데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법률 규정은, 자, 어디에 정해 있어요, 이거? 민법에, 법에 이렇게 정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자, 공익사업을 취득 있죠?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 보상식이 있죠? 보상식이, 보상금을 준 보상식이에,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수용? 올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30회 시험에. 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데 남한테 뭐 하려면 남한테 팔아먹으려면 뭐예요? 등기하라 그래서 무슨 요건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처분 요건이에요. 처분 요건이다. 네, 처분 요건. 근데 물건이 아니라 거기 쌍가로 몇 번에 쌍가로 4번에 부동산의 환매권과 임차권 있죠? 임차권에 대한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게 그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얘기예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하고 뭘 갖고 있어요? 건물하고 토지를 갖고 있다. 토지를 건물하고 토지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 자기 땅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뭐예요? 수익해서 뭐예요? 돈 벌면 되죠? 아 돈이 뭐예요? 돈이 큰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담보로 제거하면 되고 근데 을이란 사람한테 뭐예요? 사용 수익을 뭐 용익 물권을 빌려준다 그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지금 토지는 갑이 을한테 뭐예요? 차임을 받고 땅을 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뭐예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요. 내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네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권의 문제는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토지를 뭐 해버리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이 갑이란 사람이 이 병이란 사람한테 이 땅을 팔아버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한테 갑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왜이 계약을 위반했냐 해서 얘한테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돼요. 이 땅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병이. 그러니까 이 병이란 사람이 갑의 땅을 뭐예요? 취득을 해서 그 땅에다 뭐예요? 땅에다 자기 땅이 옆에 있었는데 또 있었는데. 자, 이 지금 뭐예요? 병이란 사람이 갑의 땅을 취득을 해서 여기다 뭐예요? 건물 좀 입혀갖고, 자, 뭐 분양을 하려 했더니 이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 했냐면 나 을이란 사람한테 임차권 줬는데,
그러니까 병이 뭐예요? 내가 너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이 손해배상까지 내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예요? 병한테 팔아버리면 얘한테 계약 위반을 병이 물어주죠? 손해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요구를 해요. 1번, 네가 나중에 계약을 위반할 염려가 있으니까 임차권 무슨 등기를 임차권 설정 등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존속기간 20년 이렇게 하게 뭐 존속기간 20년 30년 하게 되면 최장기간 없으니까 자 존속기간 20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을이란 사람은 등기를 마쳤으니까 갑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얘한테 자기가 20년 동안 네가 새로 산 땅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 계약 맺지 않는 계약 맺은 사람은 물론이오거니와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한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얘기해요. 대항력은 계약 맺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뭐할수 있는 거?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대항력이다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건물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놨어요. 주택임대차법 상대임대차법에서 정해놔서 주택에인도 이사 가서 플러스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신고. 요새는 여기는 뭐예요? 요새 용어가 많이 바뀌죠? 옛날에 동사무소였는데 지금 뭐예요? 행정 뭐예요? 복지센터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라 그래요? 요즘 선생님 동네는 뭐라 그래요? 주민센터라고 해요? 여기서도? 근데 어디로 하니까 또 복지센터라고도 얘기도 하고 요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 하여튼 주민센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자 상가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그 주택을 점유하거나 이사 가서 상가에 이사 가서 점유하고 플러스 뭐예요? 자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죠?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 근데 이 땅은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건물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 대항력 생긴다. 그러면 대항력은 뭐냐면 그 임대인이 뭐라고 방빼 그러면 그 대항력은 뭘방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대항력이에요? 못 빼. 아 그런 게 대항력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계약 맺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제3자한테 그 권리를 주장한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 한다. 대항력. 이게 이제 그런 용어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본게 뭐냐면 민법에서 자세히 배워요. 이 등기라고 하는 역할은 물권은 법률행위 할 때는 등기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있어도 뭐예요?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팔람은 등기하라는 것이고 자, 채권은 계약만 맺으면 뭐예요? 채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계약 맺지 않은 뭐예요? 제3자한테 내 권리를 뭐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주장해서 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등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거니까 뭐 그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 부동산 등기의 특징 나오죠? 뭐 특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특징은 중요하지 않은데 특히 거기 쌍가르본의 공신력의 불인정 있죠? 공신력의 불인정 있는데 절대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해요.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공신력은 뭐냐 하게 되면 나중에는 민법 배우면 이게 조금 그래서 어려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어려요. 자, 공시의 원칙이 있고 공신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신의 원칙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공시의 원칙은 뭐가 있다? 공시의 원칙이 있고 이렇게 뭐라고? 공신의 원칙이 있다니 공신의 공신의 원칙이 있다니 공신의 원칙. 그럼 지금 뭐 11월달하고 12월달은 여러분 뭐 이론 강의보다는 용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적인 저기를 하고 그냥 어차피 여러분 11월달하고 12월달에 민법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자 기본 용어를 얘기하는 거고 뭐. 그 진도 나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그냥 기본적인 사항은 좀 용어적인 거로 이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번에만 하고 다음에 거의 안 해요. 이거 이제 민법에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시의 원칙은 뭐하고 뭐는 동산하고 뭐가 있어요? 동산하고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그 동사는 만약에 뭐예요? 동사는 자 내가 만약에 뭐예요? 핸드폰 가게에서 핸드폰을 사고 싶으면 핸드폰 쉽게 설명하자 담배 가게 가서 그 담배 가게 가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그 점포 같은 데 가서 마트 같은 데 가서 담배 팔겠습니까? 라고 담배 팔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의사표시죠? 청약하는 거예요. 그럼 담배 가게 주인이 뭐예요? 팔겠다라고 승낙하죠? 그게 의사표시가 이제 이루어졌죠? 그게 채권이에요. 특정인한테 특정 행위 요구하는 그게 채권이죠? 그러면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채권 행위는 채권 행위는 뭐예요? 의사표시 사겠냐 팔겠냐 팔겠다 그죠? 그런 이제 물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자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담뱃값이 돈이 나와야 되죠? 내가 돈을 주면 거기서 뭘 줘요 이제? 물건을 주죠? 그게 물건 행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면 이 물건 행위인지 물건 행위인데 그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뭐 하는 거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 담뱃가게 주인이 점유를 하고 있다가 자 돈 받고 뭐예요? 점유를 뭐가 된 거예요? 점유가 이전되죠? 동사는 뭘 통해서? 점유 이전을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뭘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뭐예요? 물권이 바뀌는 걸 보여준다. 그런 얘기야 지금. 헉? 자 그러면 공신의 원칙은 뭐에 준말이냐면 공신의 원칙은 뭐에 준말이냐면 공시한 것을 뭐한 거예요? 이거 신뢰한 거예요. 공시한 것을 신뢰한 거예요. 신뢰한 것의 원칙이 다죠. 그러면 공시한 것을 신뢰했으니까 당연히 뭐하고 뭐는 이 동산하고 뭐로 나눠요?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동산은 당연히 뭐예요? 동산은 인정을 해요. 에? 그런데 우리 시험범이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뭐냐면 부동산은 인정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공시했는데 이게 뭐예요? 무권리자가 공시한 것을 뭐 아무리 신뢰해봤자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이해해보자. 무슨 얘기입니까?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된 게 갑이죠? 진정한 소유권자 이해 믿고 샀죠? 자, 또 뭐예요? 이해 믿고 사죠? 여기는 공시 원칙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공시 원칙이. 왜? 진정한 무권리자가 공시한 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가 공시했으니까 믿고 산 건 문제가 없다. 근데 얘가 김사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김사기가 간 몰래 공문서 위조해갖고 김사기라고 등기했죠. 무권리자죠? 얘를 믿고 샀다고 생각해보자. 얘 권리취득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 권리취득을 만약에 인정해버리면 얘 피해가 엄청나죠. 원소유권자가. 그죠? 그러면 얘 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면 얘 취득 인정하자면 얘가 문제죠. 어? 왜? 아니 10년, 15년, 20년 적금 들어갖고 집 샀는데 뭐예요? 소유권 취득이 안 된대. 말도 안 돼. 그렇게 헷갈리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이 원소유권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무권리자가 김사기가 뭐예요? 김사기가 등기한 무권리자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 것,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한 것을 신뢰한 자는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 얘는 어떻게 해결받느냐? 해결받는 방법이 없어요. 응? 왜냐면 얘는 지금 춥죠 요새. 이런 데가 있어요 얘가 이런 데. 그 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가 찾아가서 뭐예요? 사기야. 너 민사상 책임을 다 다워. 어? 그러면 이 사기가 뭐예요? 자, 제가 감옥에서 남은 돈 다시 갚아드리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배를 열고 뭐라고? 째라째라 그러지. 절대 무권리자가 공시해놓은 것을 사봤자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공신의 원칙, 공신적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신적 없으면 그냥 이제 외우세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적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외우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런 식으로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거 한번, 이거 쓰지 마시고 한번 지금 보세요. 뭐라고?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딱 읽었어요. 이게 맞는 문장 같아요? 틀린 문장 같아요?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 문장을 만약에 읽을 때 우리가 시험 보는 자세는 뭐냐면 이게 핵심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핵심 단어. 핵심 단어가 이 단어. 그 공신력이란 단어가 눈에 띄면 무조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때문에 틀려요. 그럼 이걸 읽다 보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고 이제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절대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 거기다 써놓으세요. 공신적, 불인정 옆에다가 예외 없다. 거기 11페이지고 맨 밑에 5번. 11페이지 맨 밑에 5번 있죠? 그 예외 없다. 절대 불인정. 예외 없다. 그렇게 써놓고 이해만 해주세요. 자, 뭐 다른 건 볼 거 없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